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굿노트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오버 앱이나 칸바라는 앱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오랜만에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사진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종이책 같은 느낌의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하셔서 여기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거예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가로형으로 쓰실 분은 가로를 길게 하시면 되고, 길쭉한 노트 커버를 만드실 거면 세로가 긴걸 하시면 되겠죠. 저는 길쭉한 커버를 일단 해볼게요. 너비를 600픽셀로 할 거고요. 높이는 800으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크기 비율을 잘 모르시겠는 분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A4 비율을 뭐 픽셀로 변환한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거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DPI 같은 경우에도 72만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300으로 할게요. 항상 그냥 300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창작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길쭉한 공책을 만들 거예요. 약간 진짜 종이책 같은 커버 느낌을 만드는 게그 오버 앱이나 다른 이미지 편집하는 데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컬러를 구글에다가 빈티지 컬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벌써 이렇게 이미지가 이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원하는 컬러를 찾아서 하나 여기에다 가지고 올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핑크 계열의 빈티지 컬러를 해볼게요. 얘를 터치하셔서 이 이미지를 꾹 눌러서 복사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크리에이터로 돌아와서 이 설정 표시에 추가에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붙여졌어요. 여기서 일단 컬러만 찾을 거예요. 팔레트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으로 비어 있는 거를 하나 만들고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컬러를 꾹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팔레트를 터치하면 색깔이 저장이 되죠. 하고 싶은 컬러를 일단 저장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는 삭제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우기를 해주면 그림이 사라졌죠? 그다음에 원하시는 노트 컬러를 이렇게 끌어다가 가지고 올 거고요. 노트 같은 이미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접혀 있는 느낌?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제거 다이어리 이번에 것도 보시면 커버에 이런 느낌의 표시가 있어요. 이게 이미지로 만든 건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얀색을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는 에어브러쉬에서 하드브러쉬를 적당한 사이즈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절반 정도 채울게요. 절반 조금 이상 이 정도 채우시고 까만색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마술봉에 들어가셔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터치한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쓸어주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검은색이 거의 사라지게 회색 정도가 남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저는 한60% 정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자석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왼쪽으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자석을 꺼주시고 사이즈를 줄이고 다시 자석을 켜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또 자석을 끄고 사이즈를 이렇게 원하는 음영을 맞춰줄게요. 사이즈 조절을 조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안 맞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하얀색 부분을 살짝 나가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레이어에서 N 버튼 누르면 블렌딩 모드 들어가는 거 있죠? 블렌딩 모드는 예전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곱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 색깔이랑 어울리게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주시고 살짝 위치를 조금 더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너무 작아서 이동이 안 되시는 분은 이쪽 왼쪽을 터치를 하시면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오른쪽으로 터치, 왼쪽으로 터치 이런 식으로 하시고 사이즈를 조금 그냥 아예 넉넉하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공책의 두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해서 느낌을 만들어줬어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공책 같은 느낌이 나죠? 불투명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놔도 배경 색깔, 여기 레이어 1번 색깔만 변경을 해주시면 표지 색깔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텍스트 삽입 기능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캘리그라피 잘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리얼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복제를 하고 이동을 해서 이쪽 끝으로 옮겨줄게요. 요를 적당한 느낌이 오게 잘 맞춰주시고요. 이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이거를 전체를 화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작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변형 툴을 이용하시기 전에 얘를 확 줄여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아래가 안 보여서 아래까지 못 내렸더니 구멍이 났죠? 다시 늘려서 이 정도 하면은 살짝 입체감이 나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얘만 해도 입체감 나는 표지를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을 해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그냥 추가해서 색을 새로 이렇게 넣으면 이번에는 약간 민트 색깔 가까운 그런 표지가 만들어졌어요. 이 노트에다가 조금 질감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컬러 레이어 위에 바로 레이어를 추가해서 예전에 종이 질감 느낌 만들었던 것처럼 브러쉬를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종이 질감 만드는 거 보여드린 적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캔버스 느낌이 나는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소스에 들어가셔서 그레이 소스 보시면 이런 종이 질감 나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활용하셔서 약간 회색 계열로 얘를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신 다음에 지금 색깔이 이상해졌잖아요. 회색깔로 채워서 그런 건데 얘를 또 블렌딩 모드에 들어가서 곱하기 하면 살짝 질감이 생겼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너무 과하니까 불투명도를 확 줄여줄게요. 이렇게 화면에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시면 아, 이런 느낌도 낼수 있구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까 핑크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코랄 색깔 같죠?
이거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쪽에 도구에 추가, 그다음에 텍스트 추가. 여기다 원하는 글씨를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노트라고 쓸게요. 노트라고 쓰고 스타일 편집에서 서체는 원하시는 걸 직접 설치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런 글씨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하얀색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화면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작게 해놓으시고 변형 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꾸고 사진을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자주 쓰는 언스플래시에서 아까 핑크니까 저는 와인을 검색을 해볼게요. 사진을 만약에 넣으실 거면 사진을 먼저 찾고 여기에서 컬러 추출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단 지금 그게 반대가 됐으니까 이게 이쁘죠, 그림이? 얘를 다운을 받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사진을 삽입을 해줄게요. 얘를 조금 잘라야 될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하고 얘를 밑에가 잘 보여야 되니까 불투명도를 조금 흐리게 한 상태에서 리본 툴을 선택을 하시고 직사각형으로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저는 콘텐츠 복제 했고 얘는 잠깐 꺼줄 거예요. 방금 이 선택 영역 자른 거를 이동을 해볼게요. 자석을 끄고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얘를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뒤에 컬러랑 좀 어울리게. 그리고 이 노트 글씨도 조금 이동을 해볼게요. 노트가 하나 완성이 됐죠? 이제 얘를 공유해서 JPG로 저장을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됐고요. 굿노트에 들어가서 표지가 없었던 제가 무료로 공유한 속지 있죠? 지금 아직 12월 거는 공유를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표지가 없을 때 이쪽에다가 앞페이지 추가 이미지 맨 최근에 만든 이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노트 커버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다이어리 구매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표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하이퍼링크 여기에 있었던 이 커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그냥 손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썸네일 눌러서 앞페이지 추가, 그다음에 이미지, 그다음에 방금 만든 커버를 넣고요. 이 뒤에 거는 휴지통으로 이동. 닫기 하면 지금 이게 그 다이어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커버를 손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살짝 이미지가 많이 깨지는데 아까 800 곱하기 600으로 했잖아요. 그 비율 그대로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지를 작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버앱이나 다른 이미지 편집 앱에서 할수 없었던 이런 노트 느낌의 커버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